우리나라 영재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고의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수업 방식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설다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영재학교로 꼽히는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매년 전국에서 선발된 140여 명의 과학영재들이 차별화된 수업을 받는 곳입니다. 과학과 수학, 생물화학 등 실험을 통해 정답을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이런 영재들이 받는 교육 방법을 곧 TV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료와 교습법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특히 수과학 교육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재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수업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세계 선두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학교들이나 다른 국내외 학교들이 전부 이제 확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이 전체 어떤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영상 실습과 방송국 견학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송 영상 제작에 직접 한번 참여해보고 또는 리포터도 하고 PD도 해보고 기자도 해보고 이런 방송에 대한 경험을 일찍 쌓아 올려서 나중에 또이 방송 영상 콘텐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체험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만나게 될 영재들의 수업 방식, 다른 학교의 과학 수업에 영향을 줘 한국 과학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